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리볼브를 활용한 예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미러 지오메트리 사용하는 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바로 예제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스케치를 간단하게 하나 그릴게요. 자,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거를 바로 돌출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제가 이 3D 원통형 3D 데이터를 제가 대칭을 하고 싶어요. 3D 데이터를 대칭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미러 지오메트리를 쓸 건데요. 저는 여기 제가 이제 따로 탭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맨드 파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디얼 키에 올려 주셔도 되고요. 미러 지오메트리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D 데이터를 미러를 하고 싶으시면 미러 지오메트리를 쓰시면 돼요. 객체 선택, 그 다음에 대칭하고자 하는 그 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면이 바뀌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대칭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기준면 잡고 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바로 할그 예제에서 미러를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 지오메트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은 지워주고요. 오늘 할 도면은요. 이 도면입니다. 반구형의 어떤 그런 형상의 예제고요. 리볼브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이렇게 어려운 형상은 아니고요. 리볼브만 잘 활용하시면 그리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먼저 들어갈게요. 스케치 진입을 하고요. 저는 정면도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아크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릴게요. 당연히 이 점은 이 X축 선상에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이축 선상에 존재를 해야겠죠? 포인트 앤 커브 구속을 각각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아크의 파이 값이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180도를 안 넘었기 때문에 R 값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R 값 25를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은 파이 값으로는 50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거는 얼라인먼트를 걸어줘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라인먼트를 걸어주고요. 아니면은 똑같이 포인트 커브 걸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값이 60인데 R 값이니까 30R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스케치를 리볼브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선 하나 리볼브, 그다음에 이선 하나 리볼브. 그래서 총 솔리드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닫혀진 형태로 하나의 솔리드 데이터로 나오게끔 이렇게 닫혀 주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선을 돌린 반구형 하나, 그다음에 이선을 돌린 이렇게 반구형 하나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닫아주고 하나로 나오게끔 할 거예요. 이 스케치 전체를 다쓸 거니까 이 상태로 스케치를 종료하지 않고 바로 리볼브를 하겠습니다. 저는 레디얼 키에 올려놨고요. 바로 벡터는 당연히 이 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구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구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제 그 반구 좌우에 있는 어떤 원통형의 어떤 뿔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스케치를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렇게 이 평면 잡고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준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축을 하나 잡기 위해서 라인을 먼저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자, 이 라인은 각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과 이 X축의 각도는 45도입니다. 45도. 자, 그 다음에 제가 라인을 또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요. 우선은 이 점이 지금 현재 구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붙여줄게요. 포인트 온 커브 붙여주고 각도도 있어요. 90도라는 각도가 있죠. 이렇게 각도를 먼저 줄게요. 우선은 이 선의 원점과 이 선의 간격은요 20입니다 20.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옵셋 간격이 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옵셋 커브를 이용을 할게요. 옵셋 커브로 25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또 리볼브를 하려면 선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또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 지금 90도 각도가 지금 들어갔죠.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각도 주셔야 돼요. 여기가 90도면 당연히 여기도 90도겠죠. 뭐 굳이 여기서 이제 90도를 안 주셔도 되죠. 여기가 이미 90도니까. 자, 여기는 이 거리값이 7이라고 되어 있네요. 7. 안쪽은 7.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5mm만큼만 옵셋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셋 커브를 이용해서 5mm만큼만 방향은 반대쪽 5mm만큼만 옵셋을 시켜줄게요. 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으로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디멘션 D를 눌러서 밝은 녹색 떴는지 확인하시고요. 완전 구속.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이제 리볼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볼브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선 선택. 그 다음에 축은 당연히 이 축이 될 거예요. 기준 축. 이 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빙글 돌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거를 대칭을 해야 돼요. 이걸 대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 배운 우리 그 미러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대칭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여기서 바로 먼저 유나이트를 안 하고 대칭을 한 후에 유나이트를 걸어줄게요. 그래서 미러 지오메트리 객체 선택, 그 다음에 플레이는 당연히 이 면에 대칭하는, 그죠? 가운데 평면을 대칭하는 이 평면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대칭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대칭이 완료가 되죠. 이러고 나서 이제 유나이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나이트 단축키로 실행을 하고요. 객체 선택 아무거나 하나, 전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합쳐지게 되죠. 오케이를 누를게요. 자, 이제 유나이트를 눌러서 다시 한번 마우스를 얹어 보면 전부 다 빨간색이면 이제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그 도면 보시면 섹션 도면이 있어요. 정면도 쪽에 섹션 도면이 있는데 현재 여기 그 부분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 줄게요. 자, 이 부분은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원 스케치를 이렇게 또 그리고 돌출하실 필요가 없이 이 모서리에 있는 선을 가지고 바로 돌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눌러 주시고요. 바로 여기 모서리를 눌러 주시면요 모서리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 평면 같은 데 잡히면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서리를 정확하게 눌러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선의 수직된 방향으로 바로 돌출이 되고요. 방향이 지금 거꾸로니까 더블클릭해서 반대로 빼주겠습니다. 어차피 빼지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원기둥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불리어는요 지금 여기서 바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같이 뺄 거니까. 그래서 논으로 놔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러 지오메트리를 실행해서 미러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 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OK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 나는 이 녀석을 뺄 거야. 근데 이 녀석뿐만 아니라 이 녀석도 같이 빼야죠. 동시에 여러 개를 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킵을 안 할 거예요. 킵 툴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들은 이제 빼고 나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킵을 안 하고 그냥 빼겠습니다.
만약에 킵을 필요하시면 킵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끌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나머지 이 날개 부분만 이제 그려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스케치, 그 다음에 이쪽 평면, XY 평면을 잡아야죠. OK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그려볼게요. 렉탱글,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스케치를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치수가 먼저가 아니라 이 녀석이 여기에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점은 포인트 온 커브 걸어줘서 가운데 있게끔 딱 걸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그런 도형들은요, 딱 먼저 이런 것부터 다 잡아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일 위에 있는 선과 이 중심축과의 거리는요, 40이고요. 40. 그 다음에 여기 선과 이 축과의 거리는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선은 여기 벽면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크로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원으로 그려주셔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원이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럼 원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원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당연히 이 원의 중심점은 이 축선상에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축과 포인트 온 커브 선상의 점 구속을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은 지금 현재 이 선이랑 붙어야죠. 그래서 탄젠트를 걸어줄 겁니다. 탄젠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삐져나온 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디멘션 D를 눌러보면 당연히 이게 지금 아직 갈색이에요. 왜냐면 높이 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 제일 밑에까지 그 간격이 주어져 있네요. 10이라고. 자, 여기는 이제 나머지 선만 그려주시면 되죠.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D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아직 갈색이에요. 여기가 지금 치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여기 트림을 하면서 이 치수에 관련된 뭐가 날라갔나 봐요. 그러면은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치수 주시면 돼요. 여기는 당연히 12죠. 12. 그러면은 완전 구속 다 들어갔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그 갈색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 그 예제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차피 제가 이거를 파묻을 거예요. 파묻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합칠 거니까 이렇게 적당히 파묻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삐져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있게끔 가운데쯤에 해서 적당히 파묻어 줄 수 있을 정도만 해서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중 구속이 들어가야 되죠.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보기 좋게 등각으로 놔주시고요. 이 스케치 선 활성화된 모든 스케치를 다 돌출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돌출을 할게요. 익스트루드. 자, 그리고 이 돌출은요,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이고요. 돌출 양은 그 도면의 우측면도를 보시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 4. 그 다음에 OK를 누를게요. 불리어는 여기서도 불리어는 바로 안 하고 먼저 한 다음에 대칭을 한 다음에 유나이트를 해줄게요. OK를 눌러줄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무슨 뾰족한 것들이 하나씩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대칭을 걸겠습니다. 스케치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적당히 그려줄게요. 여기는 이제 이 높이감만 주면 되죠. 이 폭만 3mm라고 되어 있습니다. 3mm. 이거는 이제 미러 하시면 되죠. 미러 커브를 이용해서 미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은 당연히 이 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출을 또 진행을 할게요. 돌출의 그 높이는요, 3mm입니다. 3mm. 그리고 이건 바로 붙여줄게요. 유나이트. 불리언 연산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바로 붙여줄게요. 이 녀석이랑.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러를 진행을 할게요.
자, 미러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미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 당연히 평면은 이 평면에 이 대칭되는 면 이쪽으로 가려면 이 평면을 눌러야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이렇게 OK를 누를게요. 자, 이제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 전체 드래그를 또 진행을 해주시면 다 붙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링은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도면의 생명은 깔끔함이라고. 그래서 이런 선들, 데이텀들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trl W, Show and Hide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숨겨주시고 데이텀을 숨겨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 솔리드 데이터만 남죠. 자, 그 다음에 적당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각도 만들어주시고 저장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리볼브를 활용한 예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게 쉽게 예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